이전에 썼던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은 값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today라고 하는 단어가 스팸이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확률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러한 방식 외에도 이 스팸을 필터링하는 간단한 것들, 그것이 IP가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는 IP인지, Gmail 같은 데서 이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일 수신자와 발신자가 이전에도 서로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메일 헤더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서로 간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스팸 같은 경우는 영문에서는 캐피털 문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쓰는 경우 대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인지, 문장 단어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메일 속에 있는 URL이 원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URL이 스팸으로 등록된 메일, 판단된 메일에 있는 URL과 일치하는지, 그렇죠? 그럼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URL이 이전에 스팸으로 분류된 메일에 있는 포함된 URL일 경우 새로운 메일도 메시지도 스팸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메일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지메일을 여러분들이 오픈할 때 여러분들이 썼던 그 이름과 일치하는지, 수신자가 아니면 그냥 왕창 그냥 떼거지로 그냥 메일을 보내는 그런 벌크 메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대략적인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렇게 인풋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트레이닝을 해서 스팸 필드가 어떤 것은 스팸으로, 어떤 것은 스팸이 아닌 것으로 하는데, 끊임없이 학습을 해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스팸을 끌어내는 능력은 계속 향상될 수밖에 없죠. 아마 AI 기술을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구글이라고 봐야겠죠.